서울 좋아. 앉아. 나도 하나 먹고. 야.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집에 너무 추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마이크 그늘이 지는구나. 뭐 그냥 할게요, 이렇게. 자, 조금 앞으로 가면 되나? 너는 몇 시가 좋아? 내가 좋아? 커튼을 좀 달려고 뭘 주문을 했었는데 몇 시가 좋아? 커튼을 찝는 그 천을 찝는 이렇게 봉에 이렇게 찝는 거 그걸 주문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보니까 빨간 날이더구만요. 나는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빨리 먹어. 뭐지? 택배 아저씨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봤더니 쉬는 날, 쉬는 날이더라. 빨간 날, 하얀 날 구분이 제 삶에는 잘 없었어가지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하나 먹자. 옷 챙겨 입었어요. 그래서요. 드레스 코드를 어제는 모자가 빨강, 오늘은 니트가 빨강. 한숨 자가지고 얼굴이 좀 킹킹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낮에 나도 하나 손님이 먹자. 왔었어요. 서울에서 예전에 저 그 원음 방송 그 원불교 방송이긴 한데 마이크 때문에 그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만 먹냐? 원음 방송에 그 저 이제 라디오 천천히 먹어. 나도 좀 먹게. 거기 작가님이죠. 작가님 이정현 작가가 그 어떻게 하다 우연히 삼강빌라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 강수 언니다 이렇게 딱 보고 한 방에 듣고 있는데 신랑이랑 응? 강수 언니지 맞지 막 그러다가 반가워가지고 제가 사실 되잖아. 엄마 간호하면서부터 라디오를 다 거기도 이제 고정을 먹자. 했다가 라디오 다 그만두고 내려온 게 한 3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보고 못 보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났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왜 또 쳐다봐. 이래저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쪽에 나도 먹자고. 시댁이나 친정이 전주고 정읍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면 알았어. 연락해. 그랬더니 나 좀 천천히 먹어. 나도 저 6월 달인가 아무것도 이제 좀 병원이셨다가 이제 하늘 나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시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하나 먹었다. 가족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문을 한대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어머니 뭘 뵈러 적적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오는 날이라고 하면서 좀 더 갔다가 여기 잠깐 들려서 신랑이랑 국밥 사 주고 나의 그 저 매장에 그 해야 될 일을 신랑이랑 정현 씨가 같이 와가지고 성도 이제 해주고 갔네. 물론 이제 정리해야 될 일은 제 몫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정리를 엄청 잘 해주고 왔어요. 그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걸 싹 위로 올려야 이제 월요일날 책이 받죠. 1,000권이 넘게 저한테 와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뭐 언니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 그러고 의무시키고 해넘어갈 때 좀 갔어요. 좀 말도 많이 하고 좀 이제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좀 바쁘게 그랬더니 뭐만 먹냐? 되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잤어요. 갈고 나서. 알았어. 잘했죠. 예. 안 그러면 목이 칼칼하고 힘들더라고. 좀 자야 좀 이렇게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좀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전화가 온 전화도 좀 많이 오고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또 오늘 전화가 꽤 여러 통이 오고 또 이 그 유튜브 구독하시는 구독이님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이제 가게도 두 팀이나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가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짐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인사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아. 2박 3일 여행을 오셨대요. 수원에서 오셨댔나? 내일은 연휴 그래서 내일은 열긴 여는데 이제 요즘에 그 거리두기랑 뭐 이렇게 제한적인 영업이어서 좀 제약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 한옥에서 거기 잡으셨다더라. 오시면 이제 커피 드려야죠. 오늘 커피 못 드렸어요. 그만. 수원해가지고. 그만. 내일 또 누가 오신다고 전화가 오셨다고요? 내일,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챔피언 파운드. 이제 그만.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연휴였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기다려. 오늘 쉬는 빨간 날이니까 26, 27일까지 3일. 앉아. 누가 오신다고 전화, 가게로 전화를 하셨더라. 가게 전화 잘 안.